찌개용 고기 안녕 뽀뽀쪽.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0분. 아, 저 11시부터 계속 앉아 있었는데요. 네. 휴방 아닌 날 처음 놀러 다니는 거 좀 어떻게 해봐라. 아니야, 저 저 오늘 장어 먹고 바로 집에 와서 잤는데요. 이건 아니지요, 찌지. 안녕하세요. 알았어요. 제가 좀 앞으로 좀 일찍 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전에 했던 게 좀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래 틀고 기다리느니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왜 갈 수 없느냐? 찌개용 고기녀다. 이 새끼 또 폰 안 바꿨다. 아니, 저 어제 방종하고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 예전 거 그래서 좀 틀어놓고 요즘은 좀 녹방 예전에 했던 것들 좀 틀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아, 뭐 폰 바꿨냐고 안 바꿨냐고? 다음 주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새야. 이대한 임순이권 못 간다. 왕, 이대한 임순이권 못 간다. 어, 새야 어서 온나. 원래 오늘 목표가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움직여서 폰 바꾸고 그 다음에 저 주영이 바이크 라이딩 자켓 사고 이러고 집에 들어오는 거였는데 장어 먹고 나니까 너무 졸리더라고. 바로 뺏어줄게. 어, 나이젤 백두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장어 먹고 바로 집에 와서 잤어요. 네. 아니 오픈 시간이 11시더라고. 그래가지고 11시까지 뭐야 주영이랑 얘기하다가 집에 있다가 10시 반에 출발했지 뭐예요. 네. 장어 먹고 잤어요. 장어 개 완전 그 인천에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더라고. 장어 하면은 사실 강화도나 이런 데 많이 갔었는데 여기서 한 9km 정도 걸리는데 엄청 맛있는 데가 있어갖고 검색해 갖고 왔는데 완전 만족했어요. 예. 그거 알아요? 장어 한 마리 뭐 1kg라 그러는데 사실상 제대로 주는 집이 없는 거. 근데 여기는 완전하게 딱 그 1kg 딱 재가지고 나오는 그런 곳이더라고. 아침에 11시 오픈 되자마자 들어갔는데 우리 들어간 정확하게 10분 뒤에 막 손님들 엄청 밀려오는 거야. 거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유튜브에서 영상 검색, 아, 유튜브에서 장어 맛집 검색하고 왔어. 그냥 장어 맛집 검색하면 나온 데가 바로 여기에요. 인천에 서구더라고. 엄청 가까워. 여기? 인천 서구 백범로 622번 길. 어, 만미가 셀프 장어구이. 예. 보고 있습니다. 셀프바에서 상차림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각종 쌈시소와 쌈무 깻잎절임. 아, 진짜 새삼스럽지만 진짜 유튜브가 예전에 네이버 검색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유튜브가 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더 정확해. 안녕하세요. 달달맛입니다. 보양식의 끝판왕. 민물장어 다들 좋아하시죠? 하지만 다들 1kg이라. 목소리 왜 전기 같냐?
해놓고 보면 가게마다 양이 다 다릅니다. 그건 실 중량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믿고 봐야 되는 것은 1kg당 실 중량입니다. 장어 1kg의 수유를 잘 뽑는 곳 700-800g이 정상입니다. 1kg이라 해놓고 실 중량 500g에 4만 원만에 파는 곳은 거르시고요. 심지어 실 중량이 안 써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 거르시면 됩니다. 700-800g 정도의 가격이 저렴한 곳,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좋은 장어집 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 만미가 셀프 민물 장어구이, 여기를 갔어요 아침에. 네, 오늘 이 조건을 거의 만족하는 가성비 좋은 장어집을 여기 갔다가 그러고 먹고 바로 집으로 와갖고 바로 집에서 잤어요. 만미가 아니 장어구이를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근데 민물장어를 어떻게 무한리필로 먹지? 그게 가능한가? 인천석밥이 폭풍장어 1kg 39,000원,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고강이시여. 폭풍장어, 안 그래도 폭풍장어가 검색에 나오긴 했는데 뭔가 만미가 저쪽이 더 내가 봤을 때는 더 신빙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로 갔죠. 원래 폭풍장어랑 만미가랑 둘 중에 가려고 했었는데 만미가로 골랐어요. 근데 1kg에 어떻게 39,000원이 나와요? 장어가 좀 질 안 좋은 장어 아니에요? 여기 갔어요. 오늘의 장어 시세는 1kg 정량 순살. 먹어봤는데 살통통하고 가격 대비 훌륭합니다. 고왕이시여. 그래, 39,000원이면 진짜 대박이긴 하다. 여기는 2만원이 더 비싸네. 아이고 3323 어서오고 하이 반갑습니다. 장어는 항상 시가이고, 여기 또 맛있는 게 장어 수제비? 요거 맛있더라고. 2kg 먹기는 뭔가 너무 양이 많고 1kg만 시켰죠. 59,000원에. 그리고 장어 딱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좀 뭔가 신선하다는 뜻 아닐까? 그지? 맛있었어. 그러니까 방금 딴 느낌. 맞아, 약간 좀 약간 핏물이 살짝 올라와 있는 장어가 진짜 맛있는 장어 아닌가? 아, 원래 장어는 피가 묻으면 안 된다고? 그럼 이 집이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뭘까? 완전 생장어인데, 생장어. 아, 피가 없어야 돼? 저거 손질 잘 못한 거라고? 우리 상에 온 장어뿐만 아니라 다른 상에 온 장어들도 대부분 이렇게 벌거턴데? 그럼 이 집이 제대로 손질을 못하는 집인데 왜 이 집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 싸서? 가성비가 좋아서?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피를 잘 안 빼고 그냥 상에 내놓나 봄. 근데 나는 피가 있는 장어였고 제대로 손질된 장어가 아닌데도 그렇게 맛을 느꼈을까? 난 정말 맛있던데? 59,000원이면은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가격이에요.
그래요? 장어가 장어가 원래 9만 원이 넘어야 된다고? 9만 원 넘는 장어집이 인천에서 생존할 수 있나? 장어들 가격이 거진다 4만 9천 원, 5만 9천 원, 6만 3천 원 이런 식인데 말이 돼? 아 59,000원이면 완전 싼 거구나. 야 그러면 더 싸게 파는 그 폭풍장어라는 곳은 미쳤나보다. 유튜브에 검색해볼까? 폭풍장어? 안녕하세요, 입질의 촉입니다. 장어구이 좋아하시죠? 여름에 특히 보양식으로 인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주로 장어구이를 먹는다, 무엇을 먹는 걸까요? 정확히 크게 장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완전 전문가야. 입질의 추억 아저씨. 민물장어랑 바닷장어가 있습니다. 먼저 바닷장어를 살펴보면은 꼼장어라고 알려졌죠. 먹장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붕장어와 갯장어가 있습니다. 붕장어하고 갯장어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민물장어, 표준명으로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먹는 뱀장어 부위, 풍창장어, 민물장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물론 이제 강에서 잡힌 자연산 100% 자연산도 판매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만, 쇼핑몰에서 택배로 받아 먹거나 식당에서 구워 먹거나 하는 것들은 99%가 양식입니다. 바다에서 채집된 치어, 실뱀장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매년 봄마다 하고에 들어오는 애들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양식 어가에 팔면은 양식 어가에서 민물에 적응시켜서 기른 다음에 유통을 시키죠. 그것을 우리가 구워 먹는 것이 바로 민물장어, 뱀장어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어 가격에 대한 비밀입니다. 장어집에 가면은 같은 장어구이인데 같은 무게당 판매가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곳은 1kg에 25,000원, 비싼 곳은 1kg에 무려 7만원. 같은 장어이고 같은 무게인데 가격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어 가격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에 대한 눈속임도 일부 자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 되게 막 몰랐던 거에 대해서 엄청난 그 뭐 비밀을 폭로하는 것 같네. 식당에서 장어를 드실 때는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손질 후 중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1kg인데 손질 후 500g에 판매되는 장어가 35,000원에 판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한편 똑같은 장어 1kg인데 손질 후 800g을 5만원에 파는 가게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똑같은 1kg인데 손질 후 800g을 5만원에 파는 식당이 750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장어의 수율은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보통 한 마리에 1kg 나오기는 힘듭니다. 자연산이 아닌 이상은 보통 장어구이집에서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씨알이 한 3마리에서 큰 건 2마리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경우 손질을 하면은 실 중량은 거의 750에서 800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율이 80%에 야 그럼 내가 갔던 집은 제대로 된 집이네. 순살 800g에 59,000원이니까 이 집은 되게 양심적인 집 아닐까? 그래서 보통 나는 2kg 시켜 먹는데 1kg만 시켜 먹어도 배가 솔찬히 부르더라고. 협박하는 것이 그게 정량입니다. 뭐 네이버 쇼핑몰에서 장어를 구입할 때 보통 내거는 슬로건들이 있어요. 저희는 정량을 준수합니다. 실중량 1kg인데 순살은 800g이 나온다라고 자랑스럽게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아주 수율을 정말 잘 뽑는 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주로 식당에서 600g 내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내외라는 표현이 참 웃긴 게 600g이 안 된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단어입니다. 그래서 500g이나 550g일 때가 좀 많아요. 그럼 장어 1kg을 손질했을 때 실제로 500g이 나오냐? 나올 수는 있습니다. 변수가 뭐가 있냐면 민물장어 같은 경우는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린 장어인데 수율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어릴수록 대가리가 작고 뼈가 얇아서 오히려 살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장어인데 수율이 떨어지는 애들, 볼품없고 마른 애들, 이런 애들은 최하급으로 치겠죠. 세 번째는 늙은 장어입니다.
많이 키운 장어일수록 대가리가 크고 뼈도 굵어서 살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붙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늙은 장어인데 살 수율이 좋은 애들도 있어요. 이 중에서 최상급은 어린 장어임에도 수율이 높은 애를 우선으로 치고 그 다음에는 조금 CR이 좋은 늙은 장어 중에서 수율 좋은 것을 우선으로 칩니다. 이 수율이 떨어지는 것들을 이제 손질을 했을 때 뭐 600g이 나올 수도 있다고 천보만보 양보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장어는 아무리 손질을 못하고 손실이 일어나도 750g은 나와야 돼요. 70%에서 75%는 나와야지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500g에서 600g이 나오는 변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손질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아가미를 기준했을 때 대가... 야, 그러면은 폭풍장어라는 곳은 어떻게 파는 곳인가? 엄청... 이게 체인점인가 보다. 속 단비가 된 음식은 바로 보기만 해도 힘이 솟는 장어. 이곳의 장어엔 뭔가 특별함이 있답니다. 숙성 장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고 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위기, 위기를 기회로. 폭풍 장어라는 곳은 생장어가 아니라 그 숙성해가지고 판다라는 얘기네. 그러면은 그지? 그렇다면은 내가 갔던 만미가 장어구이는 일단 정량으로 파는 양심있는 곳이고 아직 가보지 않은 폭풍장어라는 곳은 킬로그램에 39,000원에 판다는게 야, 어떻게 39,000원에 팔지? 국내 최초 숙성장어라는데? 그러네, 머리랑 내장을 제거하고 숙성하고 감량 후에 순살 500g에서 600g이 나오는데 39,000원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갔던 곳이 더 이득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g이라고 쳐봐. 내가 잘 갔네. 아, 그리고 너무 싸도 좀 그렇지. 그래. 폭풍장어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일단 가성비가 좋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할게. 근데 손질 후에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난 그렇게 신선하다고는 느껴지지가 않네. 그지? 내가 아까 갔던 그 딱 손질을 끝나자마자 나온 그 약간 그 선홍빛 그 장어가 진짜 같은데? 그럼 결론은 뭐냐면 내가 잘 갔네. 내가 잘 갔어. 그래, 800g에 6만원이 훨씬 이득이지. 그래서 저기에 엄청 많이들 막 몰려오는구나. 저녁에는 그냥 발 디딜 틈도 없다던데, 저 장어구이집이. 아니, 어떻게 아침 11시에 가는데 손님들이 저렇게 많아. 30명 넘게 확 들어오더라고, 막 미친 듯이. 역시 가성비의 고강이십니다. 아니, 획일화된 그런 가성비에 기대지 않은 거야. 왜냐면 장어구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 강화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하고 가장 제대로 된 장어를 갖다가 대접하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상호명은 안 밝히는데 거기를 예전에 갔었어. 근데 8만원이더라고, 8만원. 가격이 꽤나 있네. 8만원이면 그래도 맛있겠지? 시켜갖고 먹었는데
솔직히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 별로 못 받았어 나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장어구이집 가려면은 독이 있지만 익혀 먹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 그쵸. 그래. 아이고. 이야.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맨날 그냥 가? 맨날 그냥 가는 거야? 어, 방송을 좀 진득하게 볼 수는 없는 거야? 어. 맨날 풍소티하네. 어. 바쁜가 보구만. 아, 오직 주영이 있을 때만 방송 오래 본다고? 어. 그래요? 주영이 좀 안방에서 자고 있어요. 맨날 먹이 주고 퇴근함. 사료 주고. 사료를 준다고? 나한테? 바닥에 간다고 거의 안 간다고 시그니처라고. 아 진짜. 그래서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예. 네. 10만 원도 안 나왔어요. 둘이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집에서 동거 아니 동거가 아니라 집이랑 가까워. 우리 집이랑. 주영이 지금 사는 곳만 해도 월세가 달에 100만 원씩 나오는데 저기를 내년 2월 달까지는 채우고 살아야 된대. 그러지 않고 남한테 그냥 저 공실도 많고 그렇대. 요즘 오피스텔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달에 100만원씩 내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나 방송할 때 그냥 있는 거죠 안방에서. 고태 형님 저 폰 좀 바꾸고 좀 허세요. 계획을 좀 지키고 좀 허십시오. 그래야죠. 저 다음 주에는 진짜로 내가 폰 바꿔야겠다. 아 장어 먹고 나니까 개 피곤하더라고. 존나 졸려. 원래 운전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갈 때도 주영이 운전하고 올 때도 주영이 운전했는데 아 미안하더라고. 장어 먹고 나니까 완전 퍼지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와 장어에 무슨 수면제 탔나. 야 집으로 가자. 그럼 다음에 가는 거야? 그래. 어 다음에 가야지. 아 너무 피곤해 안 되겠어. 집에 좀 자야겠어. 인스타그램 아이디 언제 만드냐고. 인스타그램을 언제 하죠? 융대용 썸네일 개한량이라 바로 못 참고 들어왔어. 내가 썸네일이 한량이라고? 아, 맞네요. 어, 미안합니다. 아이 방귀가 안 나오네. 아니 미안합니다. 저 신발년이라는 제 팀이 존나 웃겨. 아니 뭐 지들은 방귀 안 끼나. 아 오늘 월급날입니다. 11조 납부합니다. 아이고 우리 웨이비 바다가 또 청계 회장한테 안 미안하냐. 무슨 일 하니? 무슨 일 하노? 웨이비 바다는? 회사원이야? 장어 먹고 하는 짓거리가 불악풍천 장어 방귀. 불악방구 개짓단데 야이 시골년아 너 뭐하는 새끼야. 아니 자기들도 방구 끼면서 나한테 방구 낀다고 뭐라고 하는 게 되게 어이가 없네. 잠깐. 일반인이야? 아니 무슨 일 하냐고. 직업이 뭐야?
What's your job? What's your job? 회사? 아, company. 대기업의 월급 날은 21일이야. 어제 8시까지 방송 있었던 것 같은데요? 카페에 있는 콩순이가 편집자라고? 아니, 네. 맞아? 맞아요. 아, 맞구나. 나도 대기업 다니고 싶다. 자영업 지옥이다. 자영업을 부러워하는 월급쟁이들도 있고 월급쟁이를 부러워하는 자영업자도 있고 다 각자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 거지. 예. 저는 백수들이 부럽네요. 아, 방슬. 어, 생닭코트 오랜만이네. 주식 모르면 풍겨랑 맞게 해주고 싶었는데 에휴, 오늘 1억 1천 손절 치고 왔습니다. 마음 좀 추스리고 중손으로 돌아올. 아이고, 한창 잘될 때 많이 쏘고 그랬지 생닭코트가. 아,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많이 털렸구나. 아, 아유,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다, 야. 전마 청라사라. 나르는 사슴. 어, 방셀. 방셀 준다고 아갈 약속 3주째, 휴대폰 바꾼다고 아갈 약속 일주일째, 인스타 아이디 만든다고 아갈 약속 일주일째. 아니야, 인스타 만든다고 6개월째고 어, 그런 거지. 핸드폰 이제 다음 주에 바꿔야지. 아, 오늘 너무 졸리더라니까. 밤새고 방송하는 나는 어떡해. 방송을 10시간 했는데, 10시간 가까이 하는데. 게임 방송을 어, 좀 오래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 방셀 명단 다 적어놨어. 야, 종이 줘봐봐, 랄프야. 누구누구 있나 한번 호명을 해줄게. 좀 약간 빠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동수별로 해가지고. 그날 거 다시 보기 해가지고 빠진 네, 사람을 채워놓으면 되지. 건데, 그 전에 했다가 뭐 빠진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양양, 살촉, 폐줍달, 웨이브비바다, 새콤입니다. 세아입니다, 아니야? 아, 새콤 따로 있어, 맞아. 네, 박은우 설득. 추리닝 차차, 교구, 나이자, 토베기, 용용스트, 많이도 있네. 어, 그거 다 해줄게 오늘. 청계 쏘는 분들 다 해줄 거면은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을 해달라. 네. 야, 까짓 거 30명 하자. 생일 때 와가지고 방풍선 쏴준 게 어디 뭐 쉽냐? 기관사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항목을 다 사진 한 장으로 돌리실 겁니까? 아니, 한 장으로 안 돌리지. 다 다르게 포즈 해가지고 해줘야지. 30개, 30장 찍는 거 일도 아니지. 오케이. 아니, 기관사 시험 본다고? 기관사? 어린 젊은 나이에 기관사 가능? 인스타 만든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어? 기대하게 만들지 마라, 어? 그거 만드는데 1분도 안 걸린다, 어? 아, 진짜로? 금방 하는 거구나. 지하철 기관사야. 아, 서른이면은 기관 어린 나이 아닌가? 어, 기관사는
그걸 또 얼마나 버나? 돈 많이 벌지 않나?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아. 기관사 돈 많이 번다고. 취업하면 별풍 많이 쏘겠습니다. 아니 바빠져서 못 쏠걸. 공기업? 괜찮구만. 마일 게인은 꾸준한 후. 마일이 쟤는 내가 봤을 때 일을 안 해. 정말 일 안 하고 몇 개월째 지금 집에 있는데, 아니면 자택근무를 하나? 재택근무? 마이리가 대박이지. 출석률 개쩔지 진짜. 개근상 줘야 돼. 아니 10위가 아니지. 이게 뭘 10위야. 어제 이랬다는데요? 아 어제 이랬었다고? 오늘 주말이잖아. 마일린 백석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일 그래놓고 생일 때 일도 안 써. 어허. 쐈는데요? 몇 개? 쐈어요. 100개인가 1000개인가 쐈어요. 천 개를 쐈다고? 네. 마일이가 뭔 천 개를 써? 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에이 뭔 소리야. 300개인가? 300개 쐈나요? 하여튼 쐈어요. 아 저런 풍망 매니저를 봤나? 아니 정확하게 개수를 알고 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나보다 다 잘 모르네. 그 내가 알기로 30개 쌌는데 300개도 아닐걸? 어 풍망 매니저야 쟤. 풍망 매니저예요. 30개인가 100개도 안 쌌었어. 그지 30개야 30개. 생일날 3,000원 줬어. 고마워. 아이 뭘 죄송해. 괜히 어그로 끌려서 마일 게이 시원하게 두들겨만 둬. 근데 정작 방금 마일 게이 언급한 계좌식은 건방이네. 야 라이 게이 새끼야. 그것도 맞아요. 형 그 채팅을 읽으면 안 됐어요. 그래. 자 여유가 있으면 많이 쌌겠죠. 그래 그래. 기억력 지린다고 3,000원 줬다고 정강이 그냥 발로 차버렸다고. 마일이가 많이 어려운 친구야. 그런 게 느껴졌어. 아니 전마가 돈 많이 벌고 그럼 나한테 많이 쌌겠지. 그게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닐까. 오늘도 자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람이 어서오고. 다람이는 개근상 받기는 아직 좀 멀었지. 아유 야 무슨 어서오고. 무슨 개근상이야 엄마. 너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야 건빵아 뭐 이렇게 자꾸 장문으로 자꾸 같은 질문 처해. 이 실속 없는 이 실속 없는 소비도 안 하는 새끼야. 세 줄 네 줄을 개 새끼가 두 번이나 치네. 그냥 무시했으면 넘어가지. 아 대답하기 죽기 싫구나. 아니면 나를 취급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하지. 뭘 그렇게 친절하게 질문해. 너랑 친해. 아! 아이고 우리 웨이비 바다 고맙다. 아 마일이 대신 내줬다 그러네. 전마 참 스윗하네. 고마워 웨이비 바다. 아 고맙다 진짜. 고맙습니다. 저 남자다 잡아라. 왜 그래? 유튜브 유입일 수도 있는데
유튜브 입은 여지껏 저런 적이 없었어. 머리 좀 밀어라. 꼴보기 싫다. 머리 조만간 자르러 가야지. 과도기야 지금 내 머리는. 옆에 싹 다 밀고 하면 이제 또 모이칸 스타일에서 점점 이제 백 완전 그 슬릭백 스타일로 넘어갈 수 있는. 나는 융대용 아니면 안 만납니다. 아 좋다. 최근에 참 유입된 큰 선들 중에서 가장 좀 이 저 충성심 있는 방송에 참 그 충성심 있는 팬인 것 같아. 웨이브하다 진짜로. 유튜브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요. 그니까 그 전에 있던 그 코잠인가 그 새끼는 저 뭐야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막 뻗대더니 결국은 역행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맛을 못 잊어서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죠. 100%야 내가 봤을 때. 아니 뭘 뒷담이야. 그냥 노파심이 하는 말이지. 요즘 아프리카 트렌드가 여행, 일본 힐링 게임, 슈퍼피플? 유일신 고왕이시여 오늘도 무난 인사 올립니다. 개그는 일일 백풍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 주걱이. 백풍이 백일이 되면은 만개가 되고 진짜. 슈퍼피플은 우리나라 그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 슈퍼피플. 근데 근데 스팀을 켜서 보면은 동시적 소자나 이런 걸로 보면은 배그에 한참 딸리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민심도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 슈퍼피플이라는 게임 있잖아. 짭배그라고 하기에는 더 진화된 게임 아닐까? 처음에 뱀파이어 서바이벌도 나왔다가 어 신선하네 했는데 그런 유사 뱀서류의 게임들이 많이 나왔잖아. 20 Minute Till Dawn 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그런 그 게임들이 나왔는데 뭐 보면은 더 발전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스템을 집어넣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배그보다 좀 더 진화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봐야지. 완성도는 좀 더 배그가 높겠지만 근데 배그도 처음에 나왔을 때 엉망진창이었어. 그때 H1Z1 하이지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배그를 했었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입소문 타고 점점 업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신선한 게임이었었는데 지금 배그 하면은 뭔가 배그라는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막 스트레스 받고 약간 좀 눈살 찌푸려지고 그런 게이머들이 많은 것 같긴 해. 응애 차격초 고맙습니다. 슈퍼피플이 한번 저 스팀에서 한번 봐볼까? 지금 어느 정도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임인지. 5,000개 와 오늘 진짜 풍선도 안 나온 날이고 시청자 수도 좆박고 진짜 여러 가지로 좆박은 날인데 이 좆박음을 웨이비 바다가 이렇게 진짜 웨이비 바다 너무 고맙다 리얼로. 아 정말 결혼할 때 청첩장 1순위로 보내줄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야. 진짜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니? 결혼 발표하고 코순이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고?
그건 아닌 듯? 그거는 너무 네가 잘못 판단한 거 같은데? 가면서 보자. 복합적인데? 모든 평가에? 복합적인 이 게임이 과연 대세라고 할 수 있을까? 괜찮아, 목타가. 다시 벌면 되지. 이 게임이 왜 역겹다라는 말이 나오는지 대충 요약을 해드릴게요. 다이아, 4800 다이아는 미국 달러, 99달러입니다. 대략 14만원이지요. 어차피 고순이들은 풍잘 쏘는 사람 몇 없다. 그래. 유니크 스킨, 영구제 풀셋, 14000 다이아. 이게 세트템 4개에서 나오는 거고 5세트를 하면 또 달라짐. 대략 계산해봤는데 스킨 풀세팅 가격이 67만원에서 7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야, 롤 프레스티지 스킨도 20만원이 안 넘는데 선을 너무 넘어버렸어요. 유튜브에서는 고작 5-6만원 나갈 것처럼 홍보하더니 10배를 불려서 오픈하네. 아니, 누칼협? 노스킨 하면 그만이잖아. 아니, 누가 스킨 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나? 스킨 없어도 게임 잘할 수 있는데 페이 투 윈 게임도 아니고 누군가가 더 현질을 했다 그래서 좀 더 유리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피바 카드당 하는 거 보면 긍정감각 사라지던데. 와, 평가를 쭉 봤는데 비추의 대부분은 이미 패치한 BM 관련이거나 비즈니스 모델이야. 그냥 불편충들이네. 게임 특성을 이해 못하고 레벨업 장비 업그레이드 왜 하냐고 말하는 건 뇌가 없는 수준인 듯. 애초에 기획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으니 있겠지. 이런 빠른 피드백이 언제까지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불만인 사람들은 좀 호불호가 굉장히 심하네. 소규모 회사의 게임도 아니고 유저들을 등쳐먹고 벌어먹었던 수익으로 서버 안정화부터 하고 출시하세요. 때 옷도 이쁘고 게임도 재밌어서 오늘 해보려고 켰는데 클래스 열어뒀던 거 다시 잠겨있는 걸 보고 실망했고 옷이 아무것도 없어서 상점 가서 뭐 있나 보려고 갔는데 뽑기인 거 보고 정떨어져서 그냥 게임 껐다. 역시 한국 게임인가 싶고 이런 금전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냥 평생 이 게임은 안 할 듯. 우리 한국 게임 회사가 드디어 달라지나 했다. 발전 없고 돈 독이 잔뜩 올라있는 건 똑같은가 보다. 평생 그렇게 게임팔이 하다가 망하면 좋겠다. 뽑기를 왜 해? 스킨 갑차 뽑기식 서든어택식의 기간제 스킨. 솔직히 스킨 안 사면 그만인데 인벤에 딸랑 거지꼴 티셔츠 한 개 있는 거에서 어이가 털림. 베타 때는 추리닝이랑 운동복 기본 스킨 등이 들어있었는데 아, 기본 캐릭들은 너무 그지같이 해놨나 보다. 그치? 그래서 너무 캐릭터들도 다 똑같고 막 그래서 좀 뭔가 개성 있게 자기 캐릭터를 꾸미는 게 요즘 어떤 게임에서도 다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슈퍼피플이란 게임은 돈을 많이 쏟아 넣어야 좀 괜찮은 스킨들을 하고 나는 좀 다르다는 어떤 자신의 캐릭터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렇구만. 나중에 한번 해보자고. 라이브러리에 추가는 해놓자. 랄프랑 예전에 한판 했었어 이거. 맞지? 했었어요. 평가 좀 안 좋긴 하네요. 평가가 너무 안 좋네. 스킨이 기간제라는 점이. 아니 누가 칼득을 협박한 것도 아니고 안 하면 스킨 안 하면 그만일 텐데. 그렇죠. 안 하면 또 그만이지. 그니까 일단 스팀 동접자 100위권에 있는지 보자. 오 이거는 그래도 있네. 그래도 어 괜찮은데? 24위면은 쓸만하구만. 오늘 게임 특집 가자고? 뭐 겜비남이라도 하라 이 말이야? 잠깐 보고 왔는데 노스킨 피난민 거지 새끼 같긴 하네. 아니 아니 어떤데 내가 봐볼게. 슈퍼피플 슈퍼피플 어 피난민 거지 새끼 같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좆될 뻔했다 얘들아. 방금 관련 동영상으로 맨 밑에 여자 왁싱하는 거 뷰지가 다 나오네. 야 저런 게 유튜브 영상에 왜 있는 거야? 진짜 마우스 스크롤 조금만 더 내렸으면 바로 왁싱하는 그 큰일 날 뻔했네. 286만에 이런 미친놈들. 기본 스킨에 대한 스크린샷 같은 게 없어서. 사람들 저격하려도 재생 목록 만드는 개자식들임. 재생 목록을 만든다고? 그게 뭔 말이야? 맹금류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퍼피플이란 재생 목록을 만들어요. 어. 거기 영상이랑 껴넣는 거예요. 아. 뷰지 나오게끔 해가지고. 아. 뷰지 나오게끔 해가지고. 암살 시도하는 거죠. 암살 시도하는 거구나. 왕님 입견했습니다. 평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야 바다야, 너는 나랑 황동상하고 지낼래? 우리 조만간 볼까? 이 자식, 야 너 진짜 너 정말 멋진 아이구나. 어 너무 고맙네. 오늘 같은 날 사실 저렇게 나도 오늘 사실 걱정을 했었거든. 오늘은 진짜 풍선 안 터질 것 같다. 어저께도 쥐어 짜는 느낌으로 13,000개 받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오늘 방송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야 오프닝에 이렇게 많이 싸주고 나 진짜 너무 고마워. 미쳐버리겠다 정말. 어 비비미는 요즘 왜 안 보이냐고? 그럼 알아서 오겠지. 아마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부담 주지 말자 풍선 같은 걸로. 너 내가 여러분들 낙인 찍어? 왜 신분 차라리 분쇄해 버려? 막 그게 아니라 금토일은 현생 사는 예의들이 많긴 하지. 그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또 풍선으로 부담 주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사실 아
풍설대 비비미를 내가 너무 찾았다고? 그건 아니지. 그러진 않았어. 내가 뭐 비비미한테 뭐 바란, 오히려 막 여러분들이 비빔이 왔다 비빔이 왔다 막 이러니까 내가 오히려 거기다가 아 하지마 하지마 그랬잖아. 부담 주지 말라고. 역설적이잖아. 내 방송에 후원해서 내 방송에 어떤 그 공헌도를 좀 많이 높여갖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방송이 잘 굴러가게끔 만들어준 게 이제 적인데, 나중에 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내가 역으로 역차별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 거 아니야. 열혈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거는 내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미 주는데 뭔 말이노. 라망아, 너 내가 아주 잘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데. 제가 형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 생일입니다. 축하 부탁드립니다. 기운. 마미 또 네 생일이야? 그래 생일 축하해. 네가 방송이라도 하면 내가 풍선이라도 쏘아러 갈 텐데 어쩌니?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또 바다가 또 500개를 나이다? 나이다? 코뱅뱅이가 아주 맞는 말 했어. 너무 쏘는 사람들만 쏘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 사람들의 주머니가 계속 이렇게 돈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나도 크게 기대를 안 하는 날도 있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우리 관계가 너무 풍으로만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야 내년 생일도 올해 생일처럼 좋을 거 아니야. 아, 난 그래도 되도록이면 이제 웬만하면 진짜 부담 안 주고 싶은 거지. 응 풍이야 그러는데 널 죽일까 고대철구야? 너 앞니 뽑을까? 이렇게 말을 이쁘게 말을 좀 밉게 하니 건방진 녀석아. 싸가지 없는 놈의 자식. 우동지 만들어줄까? 죄송해요 그래. 항상 나한테 막 대적을 해. 그래서 막상 야 닉네임 고대철구 너 뒤지고 싶냐? 얘기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해요. 이 지랄에 씨발놈들 제 즐기나? 욕짓거리 해놓고 미안하대. 막상 한 명 잡아다가 얘기하면은 나쁜 놈들. 받은 거 조금씩 페이백 해주면 어때? 아 내가 풍선 받은 거를 페이백 시스템으로. 왜 1대1 스파링 하자고 하면 저승무노 만난 거 마냥 죄송 무세 되는 거노? 아니 페이백 시스템 뭐야? 나 난생 처음 듣는다. 페이백 시스템? 와 진짜 여기 뭐 강원랜드야? 싹 다 잃은 사람들 그리고 졸업시켜주고 집에 갈 때 차비라도 좀 지어주고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거 아니지. 저 미친놈이다 저거. 보험 들었니? 아무튼 그래서 씹걸레훈 오늘 먹방 있냐고? 먹방? 없어. 오늘은 먹방 안 하려고. 아무튼 아침에 이렇게 장어 먹으러 갔는데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김주영이도 많이 피곤했을 텐데 잠도 많이 못 자고 나한테 모든 걸 그렇게 맞추다가 컨디션이 완전히 안 좋아가지고 많이 졸리고 피곤해 보이던데 내가 장어 먹고 싶다 그러니까는 같이 장어 먹으러 가주고 운전해주고 장어 구워주고. 어제 먹었던 떡볶이가 속에서 좀 니글거리더라고. 그래서 막 아 다시 떡볶이 먹으면 안 되겠다. 역시 불량식품 먹은 느낌. 아 똥도 잘 안 나오고 변비 걸린 거 같고 되게 안 좋다. 부글부글 끓고 막 속 쓰리고. 그리고 매웠던 것도 아니었는데 장어집 도착하자마자 주문하자마자 바로 화장실 가가지고 난 15분인가 있다 나왔는데 알아서 장어에다가 소금 쫙 뿌려가지고 싹 잘라가지고 줄 세워갖고 탁탁탁탁 해놨더라고. 오자마자 와서 먹어.
이러는데 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여자한테 좀 약간 그 반하는 것 같아. 계속 맞춰주다가 걷잡을 수 없는 활화산처럼 폭발해버리면 억하노. 그러더라. 그래서 아 그런 모습 보니까 진짜 아 너무 고맙더라고. 내조 엄청 잘해. 내조 엄청 잘해. 근데 장어를 젖같이 굽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서 집게랑 가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구웠어. 처음 구워봐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만미가 셀프 장어구이가 왜 이름이 앞에 셀프가 붙겠어? 네가 니들이 알아서 구워 먹어라 이런 말이야. 옆에 조그만 이제 그 소금 종지가 있어. 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소금에다 약간 향이 나게끔 약간 뭐 이거저거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월계수잎 같이 이렇게 있었고, 소금이 좀 특이하네. 근데 그거를 아 진짜 장어를 먹는 건지 와. 밑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너무 작았고 아 푹푹푹 이러고 먹었지. 자기가 또 먹어보더라고. 응? 나는 하나도 안 짠데? 이래서 오빠가 소금 있는 부위를 먹었나 보다. 아 그래? 다른 거 먹었는데 아우 또 짜. 아우 씨발 짜! 이런데 어 그래? 다른 거 또 먹었는데 어 이상하다. 나는 소금 하나도 안 돼 있는 부위 되게 간 잘 돼 있는 부위만 먹었나 보네. 하나 또 먹었어. 아우 짜. 근데 희한하네.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먹는 거 둘 다 바꿔갖고 먹었지. 짜지? 좀 짜네. 그러더라고. 거시발 말개같이 하늘 칭찬할 거면 칭찬하고 깔 거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식걸레녀나 유방 항몰 시켜도. 아니 나이 36 먹은 아저씨한테 식걸레라니 말을 좀 심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거 사실 자기도 짠데 잘못 구운 거 인정하기 싫어서 이 악물고 먹은 거임. 깍꿍이가 심리학자다. 너 심리학자지? 너 의사지? 너 사이먼 멘톨리스트지? 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 내 말이 그 말이다. 네 조각 먹는 동안 나는 내내 짜가지고 뺨뺨뺨뺨 물 달라 그러지 막 물 두 컵씩 벌컥벌컥 먹고 그랬는데 자기는 난 하나도 안 짠데? 이러고 먹더라고. 그래서 다른 장어 그 하나 또 남은 그 덩어리 있는데 그건 내가 구웠지. 아, 얘 또 똥말 없다. 큰일 났네. 혹시 안 짠데 하는 표정 진짜 사나이 신병 포절이었나요? 맞아. 이 표정 내가 봤던 표정이야. 내가 되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기적이었어. 주영아! 김주영! 주영아! 똥살 동안 잠깐 자리 좀 맡아달라고 그랬지. 주영아! 왜 문을 닫아놨어? 잤어? 민감이 표정이 너. 잤어? 잠깐 앉아있어. 나 똥 싸고 있다. 무슨 개 부르듯이 털어도 기웃. 잠깐 앉아있어. 뭐 어때? 아, 왜 자꾸 나 팩할 때만 그래? 팩할 때만 불러. 주영님 안녕하세요. 기웃. 안녕하세요. 아니 팩하다가 잠들었어요. 나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네. 미안해요.
형수님 무난 인사드립니. 저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씨. 아니. 누구? 지주? 네? 아니 제가 지금 큰... 야 문채원. 어? 누구세요? 구? 아니. 셋? 요? 아 그게 아니라. 주영아 어차피 유부녀 될 사람 얼굴 관심 없다. 그냥 편하게 방송해라. 아니 그 뭐지? 뭐야 그... 이게? 아니 저 너무하시네. 그게 아니라 데려오라고 너 누구야? 아 저 아 그게 아니라 또 바뀌었네. 아 또 바뀌었다고? 아니 나 지금 얼굴이 왜 이래? 네? 뭐라고요? 아 아니 제가 그 뭐야 그 그거 야 이 새끼야. 아씨 뭐야? 아씨 그거 하다가 셀리아 김인가요? 팩 하다가 방금 좀 잠들었었거든요. 팩 오래 하면 몰라 얼마나 했는지도 모르겠네. 근데 엄청 왜 아직도 촉촉하냐? 저 그때 꿈 진짜 무서운 거 꿨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잘 자고 있어요. 팩도 먹은 거냐고요? 예? 알라견? 주아야! 주아! 주아! 오디오 좀 재워주세요 랄프님. 아, 알았어요. 아니 주아야! 스미골? 아니 스미골이라뇨. 골? 아니 인스타그램으로 막 그런 결혼 정보 이런 거 찾아보다가 잠드는 거 있죠? 그런 거 계속 보고 있어요. 내일 제주도 가거든. 내일 제주도 한 2시 반에 갔다가 마지막 한 저녁에 오는데 그 뭐지? 지금 막 이것저것 업체에 막 이렇게 연락해 놓은 게 있거든요. 언니네 아주. 내일은 저만 가요. 그랬다가 이제 엄마 아빠가 지금 엄마는 하남시에 살고 아빠는 제주도 사니까 일단 아빠랑 좀 얘기를 해야 돼서 내일 아빠 공백이요? 저 3111 그 비율 좋습니다. 알라견이 알았어요. 주아야, 어 여기 왔네? 기다리고 있었네? 그냥 주아나 보여주세요. 어 알았어요. 여기요. 왜 장호에 바람물 들이부으셨어요? 아니 아 저 진짜 말할게요. 받으셨어요? 아니 그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 그 뭐지 자꾸 짜다고 뭐라 하는 거야. 하나도 안 짰거든요. 하나도 안 짰어요. 하나도 안 짜고 근데 그게 두 줄이 있었는데 좀 오빠 앞쪽 걸 많이 뿌린 것 같아. 그리고 내 쪽 건 별로 안 짰어. 민물장어 살려보겠다고 바닷물 부으셨나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거기에 진짜 장사 잘 되더라고요. 그 아침인데도 단체 손님이 있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장사 잘 되더라. 그거 한 번씩 가고 하위 삼촌들 안녕. 그거 쪽쪽 빨아서 먹여달라고 수작 부린 건데 눈치가 없냐? 아니 뭐 짜다고 진짜 뭐 뻥안치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거짓말 하지 마세요. 주영님도 발자. 너무 짠데 아마 민망해서 악으로 깡으로 드신 거잖아요. 아 전혀 아니에요. 진짜 그 정도 아니었어. 와 주아가 말을 하네. 잘 먹었다고? 똥을 잘 먹고 왔어? 어. 안녕히 계세요. 가보라. 어우 금방 왔네. 얘기도 잘 나누셨어요? 뭐래? 어이 똥공장 똥은 많이 잡쉈어? 똥공장 아, 카페 보고 있다가 와, 씨발 주영이 오니까 졸려서 잤는데 언제 왔어? 주영이 오면 주영이 무슨 뭐 수면 토템이야? 와
봐봐. 방금 봤어, 방금. 일마 봐봐, 일마. 와. 와. 무리한 거지.